언제든 이 청으로 널 귀여워해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거 정말 영광인걸. 걱정 마. 내가 그러는 게 좋을 거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은하 열차의 용의자, 현재 페나코니에서 제일 악한 개척자시잖아. 어이, 너도 여기 있었나? 오랜만이군, 친구. 이 녀석이 내가 쫓고 있는 한 깜찍이와 관련이 있어서 말이야. 이런 걸 두고 적의 적은 친구. 어쨌든 비밀스러운 일은 우선 묻어두자고. 조화의 축제 분위기를 망칠 순 없잖아. 동감이야. 그럼 개척자시나 축하해주자고. 듣자니 조화의 축제에서 가족이 열차 팀에게 감사를 전한다던데. 고맙다. 너도 재미있는. 난 됐으니 너라도 재밌는. 기억나는군. 우주정거장 헤르타에서 너의 활약은 합격이라 할 수 있었지. 그 도박꾼이 널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 도박꾼처럼 얕은 수작 부릴 생각은 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얄짤없어. 됐고, 조화의 축제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나? 모처럼의 기회인. 컴퍼니와 학회의 행정직원은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정의하더군. 하지만 내가 보기엔 난 영원한 교수 역할이고 그는 학생에 불과하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벤츄리는 좋은 학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꼴통은 아니지.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속 공백은 영원히 재능과 지식으로 채워질 수 없어. 능력밖의 일이니 사절하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것 같더라. 듣자 하니 참나무 가문을 모두 그때 현장에 갈 수 없었던 게 정말 아쉽네. 이 비행선은 왁자지껄해서 좋은 것 같아. 언젠간 나도 한가해지면 이런 생태함선에서 파티를 열어야지. 변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알겠다. 어벤츄리 씨의 초상 말이지? 미안하지만 그에 비하면 내 능력은 그렇게 시각적이지 않아. 너에겐 얘기해도 되겠지. 시빈의 스톤하트에겐 각기 다른 초성 능력이 있어. 누군가는 네 생각을 읽어내고 욕망을 약점 삼아 공격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 보니 벨로보그에서 브루냐 씨가 제때에 도착해서 다행이야.
그녀가 한 발 늦었다면 우린 친구도 못 됐을걸?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거야. 안녕, 활발한 친구. 보나제이드 전당포에 온 걸 환영해. 이름이 어떻게 돼? 그래, 그 이름으로. 그럼 마치 세븐스 씨, 원하는 게 뭐야? 그걸 위해 어떤 대가를... 그게... 간단한 소원이라 쉽게 이뤄질 수 있겠어. 그럼...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네가 가져와야 할 물건은 아주 간단해. 바로 어떤 동물의 꼬리지? 그건 두 발로 서 있는 동물인데 검은 털에 동그란 머리, 긴 귀를 가지고 있어. 또 잡식성에 감정 기복도 식. 녀석의 꼬리를 저당물로 가져오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아직 축제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우선 쉬고 있자. 안녕, 또 본... 이 목소린... 역시 너였구나. 전에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응, 말을 못 걸었을 뿐이야. 좋아해 축제 개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잠깐 얘기나 할래? 두 개의 살인사건, 컴퍼니 사절과의 대결, 무명객의 계승, 에이온즈를 대신해 낙원을 만들고자 했던 질서의 잔당. 게다가 너희는 좋은 꿈까지 파괴해냈지. 정말 파란만장한 휴일이었어. 그래도 그 난제들을 해결해서 다행이야. 정말 축하해.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면 너희도 다시 여정을 떠나는 거지? 언제나 방향은 있을 거야. 어쨌든 너희는 개척 운명의 길을 걷는 자니까. 스텔라론 헌터에 합류하기 전 엘리오께선 이 여정이 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 그가 말해준 건 딱 여기까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찾아야 했지. 그래서 난 지금껏 날 살아가게 해줄 단서에 대해 유심히 살펴온 거야. 이번 페나코니 여정도 그렇고. 방향을 잘못 짚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수확이 있었어. 혹시 컴퍼니 전략투자부의 제이드 씨라고 알아? 보나제이드 전당포가 그 사람 명의더라고. 내게 가격을 제안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어. 물론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바라는 건 운명이 내게 진 빚을 갚는 거지 누군가에게 그 빚을 떠넘기는 건 아니야. 이건 나와 운명 간의 원한이니 제3자가 휘말려선 안 돼. 아, 그러고 보니 줄곧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
북극 가문 엔터테이너일 말이야. 아무리 작은 거짓말도 칼처럼 날카로운 배신이 될 수 있는 법이잖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겐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일이 훨씬 쉽거든. 하지만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시도해보고 싶었어. 저 소녀다! 모두 움직여!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 저 수배자를 잡아들여라!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아무래도 우린 여기에서 인사해야겠어. 내 걱정은 말고 각본의 결말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부디 무사히 할 텐데. 근데 상대가 그때 두 사냥개라면 아마 별일 없을 거야. 우선 조화의 축제부터 참가한 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해보자. 또 뵙는군요, 친구여. 미의 길에서 저보다 더 큰 기품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개방이요? 정말 시적이고도 미적인 표현이군요. 하지만 그대는 이미 미의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듣자하니 사람들을 이끌고 흉조를 처치하는 쾌거를 이루셨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대가 미와 정의를 구현한 건 여지... 미를 탐미하는 자가 힘을 추구하는 길에서 길을 잃게 되면 흉조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로 타락. 선데이 씨는 미의 길과 아무런 접점이 없지만 그의 행동은 흉조와 다를 게 없죠. 선으로 향하는 길에서 미혹된 불쌍한 영혼이라. 감사합니다. 언제나 미가 함께하기. 여기 앉자. 할 일은 다 끝냈지만 아직... 관두자. 충분히 둘러봤으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 반디 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 편히. 저기 봐! 로빈이야! 로빈! 로빈! 가족 만세! 조화 만세! 존경하는 귀빈, 가족,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은하 각지에서 오신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본 엠버기원의 가장 성대한 페나코니 축제인 조화의 축제를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선 페나코니 분가와 5대 가문의 대표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조화의 축제는 조금 특별해요. 각 가문의 노력 덕분에 축제 규모도 전례 없이 커졌고 은하 전역의 파벌이 축제에 참가해주셨죠. 또 관례대로라면 페나코니 극장에서 열려야 할 개막식도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이 비행선 빛나는 펠드스파우로 옮겨졌답니다. 파업 사업을 위해 사심없이 공헌해주신 알팔파 가문 가주 오티 알팔파씨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축제가 이렇게 특별해진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빛나는 펠드스파우는 좋은 꿈의 이변으로 어쩔 수 없이 휴황하게 되어 열두 순간에서 화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페나코니 안팎으로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저희는 끝내 꿈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마침 조화의 축제가 열릴 때라 겹경사나 마찬가지였답니다. 빛나는 펠드스파우의 운항 재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여러분, 시계공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가족이 이번 축제에 전력을 다한 건 이 전설의 거물 페나코니의 아버지이자 페나코니의 기반을 닦은 전설의 무명객 레그워크 샤르 미하이를 기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축제의 별이 가장 혼란했던 시절, 그는 동료와 함께 이곳에 와 개척으로 저희에게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세계 개간 사업에 솔선수범해주셨기에 지금의 화합 낙원이 존재할 수 있었죠. 페나코니가 지금처럼 눈부신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시계공이 저희의 마음속에 심어준 개척 덕분이에요. 그 개척의 뜻을 잊지 않아야만 더 많은 사람에게 화합을 전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네. 역시 우리야. 당연하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좋은 꿈을 바로잡는 일에 개척에 도움이 있었어요. 은하열차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화의 축제도 무사히 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5대 가문의 만장일치로 페나코니 분가는 은하 전역의 가족을 대표해 무명객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한 개 오려나 봐. 바로 빛나는 펠드스파우의 소유권을 은하열차에 양도하는 것이죠. 작은 선물이지만 부디 받아주셨으면 해요. 용감한 무명객 여러분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세요. 무명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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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들 잔을 들어주세요. 화합, 개척, 페나코니와 은하의 미래, 그리고 너그러운 알팔파 가문 가주 오티 알파파스를 위하여 건배! 건배!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작은 새도 오빠 못지않은 실력을 가졌군 그래. 와. 피엔딩이네. 그렇지. 근데 누구를 잊은 것 같지 않아? 회색 머리? 이 배에 폭탄을 설치했어. 식빵 쓸 테니까 얼른 찾아가. 언제 내 손에 쥐어준 거야? 폭탄이 이렇게 많다니 하필 왜 이런 때 떡밥을 회수하는 거야? 혼자서...
소식도 알렸으니 이제 폭탄을 찾아보자. 나름 진전이 있네. 계속 노력해보자. 에나코니의 명탐정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런데 하필이면 수중에 미세. 폭탄? 이런. 군박사가 화학무기 전문가라는 사실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은 군박사 왕래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죽음 전에 언급한 첫 번째 사건은 솔글레드 공장 방화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망치, 인형, 500ml 정도. 두 번째 사건은 파랑 경매장 강탈 사건이에요. 가면을 쓴 악당 우리가 경매장에 난입해 은하 열차 조각을 훔쳤죠. 현장의 거대한 망치, 이게 사건의 전부예요. 아마 두 사건에 존재하는 공통점이 군박사를 밝혀내는 핵심이겠죠. 그럼 당신의 판단을 믿을게요. 당신은 결... 띵동댕! 정답이에요! 역시 회색머리랄까? 제법 노력한 대가로 한 가지 알려주자면 폭탄은 여기 없어요. 일부는 제가 열심히 설계한 장난일 뿐이거든요. 내가 엔딩크는 모르겠지만 사실 베나쿠니의 모든 해프닝은 내가 연출한. 좋아! 넌 스토리 요청사항 때문에. 휴, 이게 다 가면의 위인의 속은 내 탓이지. 사실 이 각본은 스파클림이라는 작가가 쓴 거야. 스파클 제일대학에는 영화 연출과가 존재하지 않는 학과인 거야. 게다가 스파클 제일대학이 질문에 대한 답도 했으니 이제 스토리 요청 사항에 따라 나랑 헛소리 하느라 시간.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늦지 않아야 할게. 기억해둬. 야! 저도 고니가 될 텐데. 가자! 제대로 서니까 발버둥 칠 수고를 다루는데 이런 게 사라지래.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다 황무지가 결국에 내릴 거야. 블레이징 프로의 마술에 당하다니. 하지만 당신들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전... 반디? 28분 46초? 28분 45초? 왔어? 다가오지 마. 이 폭탄은 위험해. 그리고 난 진짜 반디야. 네가 여기 왔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30분 전 난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어. 그리고 27분 52초! 27분 51초! 좋은 꿈은 질서의 비호를 잃었고 저게 여기서 터진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 한참 연구해봤는데 이 폭탄은 어떤 운명의 길에 힘으로 잠긴 것처럼 독특한 제작자 외에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기억나? 각본에 따르면
난 꿈의 땅에서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아마 지금이 그 세 번째 죽음의 전조인 것 같아. 이미 알지도 모르겠지만 태생적으로 내겐 꿈을 꾸는 기능이 없어. 꿈에 들어온 것도 스텔라론 헌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왔지. 그러니 난 평범한 꿈을 쫓는 여행객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기억물질의 중압감에서 오는 고통만 견딘다면 좋은 꿈 너머의 원시 기억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럼 빛나는 펠드스파우에도 한 줄기 희망이 생기겠지. 내가 이 폭탄을 꿈세계 깊은 곳, 최대한 깊은 무인 지역까지 가지고 갈게. 그럼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난 이 반디 기갑이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날 가야 할 곳에 데려다주고 날 무사히 여기로 되돌려 보내줄 가능성도 있을 거라 믿어.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 기나긴 이야기에 완벽한 결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케론 씨에게 들었던 말을 너에게도 해줄게. 불가능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과하지. 세상엔 불가능한 일이 정말 많아. 하지만 그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어쩌면 아직 불가능이 부정되는 순간이 오지 않은 것뿐일지도 몰라. 글자 그대로의 끝이든 죽음 같은 고통이든 위험천만한 사경이든 정해진 끝이 오기 전까지 그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내겐 아직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 결과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믿어. 운명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야. 은하열차와 스텔라론 헌터는 빛과 그림자 같아.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얽히고 설켜 함께 나아가며 성장하지.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무 친절한 것 같으니 카운트다운 속도 인간의 일생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반딧불이처럼 짧아.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답을 품고 있다면 절대 아쉬움을 남기지 마.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잖아. 꿈의 땅에선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우린 각자의 목적을 품고 이곳에 왔고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걸 실현했지. 그 결과가 달콤하든 몽환적이든 씁쓸하든 현실적이든 상관없어. 그건 우리가 꿈에 그리던 답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깊은 잠을 선택한 걸까? 그건 아마 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결국 꿈에서 깨어날 거기 때문이지. 이곳에 왔을 때 한 아이가 꽃을 들고 오는 걸 봤어요. 제시 이모가 시계공과 그가 평생 그리워한 전우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하더군요. 미하엘은 매년 이곳에 두 개의 꽃다발을 놓아두었죠. 그가 떠난 후엔 세 개가 되었고요. 당신의 소원은
늘 기억되고 있었어요. 이제 페나코니도 당신의 소원대로 긴 밤을 거쳐 새벽을 맞이하게 됐죠. 앞날이 순조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태연한 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미래의 무명객들도 다음 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았어요. 죽은 자의 이야기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라고 할 수 있지. 그들 모두 이곳에 있으니 어서 가봐.